자, 이번 영상은 제 유료 밴드 홍보이긴 한데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 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팁을 하기 위해서 또 포함된 게 있어요. 근데 그 포함된 거는 유료 밴드에 올려드릴 거고, 그 포함된 게 없어도 이 팁만으로도 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롱아이언. 롱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 굉장히 많죠. 근데 또 이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기존의 레슨, 기존의 프로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저만의 방식을 막 연구하다가 터득한 저 스스로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레슨에 없는 내용이 많죠. 그게 뭐냐면은 짧게 할게요. 보통 롱아이언을 칠 때 여러분들은 몸을 이렇게 마냥 띄우려고 하죠. 그리고 골프는 중심이동이 오른쪽에서 왼쪽 중심이동 이렇게 하니까 롱아이언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본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머릿속에 뭐 요즘에는 구력이 한 정말 6개월이 아니고 한 달만 되더라도 유튜브만 달달달달 뒤져가지고 한 달 된 사람이 입문한 사람한테도 논문처럼 가르칠 수 있는 게 골프 레슨이에요. 그러면 그 한 달 된 구력 한 달 된 사람도 머릿속에 모든 기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들이 머릿속에 다 있으면은 당연히 롱아이언도 잘 쳐야 되는데 롱아이언은 구력이 30년 된 사람도 못 치는 게 롱아이언이잖아요. 특히 이거는 이번 아이언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 중인 코브라 네오 아이언 되게 좋긴 합니다. 블레이드. 특히 이번 아이언의 블레이드 이런 거는 거의 뭐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본이랑 실제로 프로들이 하는 그런 동작이랑은 뭐 프로들도 당연히 그런 동작을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런 설명에는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밥을 먹는 동작이라든지 팔꿈치 각도라든지 손목 각도 이런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빠진 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잘 보세요. 롱아이언을 칠 때 보통 아이언을 치거나 드라이버를 치거나 골프 스윙할 때는 오른쪽에 뒤에 중심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오른쪽에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버울리란 소리 납니다. 그리고 프로들의 동작은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맨날 그냥 이 상태에서 몸만 회전하고 체끝만 헤드만 떨어뜨리고 이렇게 그냥 피니쉬만 잡으면 골프가 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타이거즈보다 못 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몸 돌리고 그냥 헤드 니키고 다 하는데 골프는 그냥 한 동작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게 수만 가지의 동작이 오랜 연습을 통해서 그냥 그게 무의식적으로 한 번에 나오니까 그런 동작들을 프로들은 하는 거지 절대 한 동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심이동인데 롱아이언을 칠 때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롱아이언을 칠 때는 오른쪽 발이 치는 순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완전히 여기서 한 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연습을 하세요. 중심이 오른쪽으로 뒤에 남고 막 뒤집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오른쪽으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롱아이언으로 이렇게 발이 이쪽으로 오면서 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저처럼 뭐 안 맞겠죠 처음에는. 저는 요새 테니스를 해가지고 골프채를 잡으면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잘 안 맞는데 이 상태에서 어느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발이 완전히 한 발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롱아이언의 탄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왼쪽 중심으로 백스윙을 하고 왼쪽으로 온 상태는 여기서는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내가 퍼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피드를 내면서 퍼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왼쪽으로 오는 순간은 여기서 땅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스피드를 내면 더 땅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피드를 내면서 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공간의 스피드를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헤드가 저절로 어퍼블로 되는 그런 궤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단은 스피드를 한 발이 이렇게 오더라도 저는 이만큼 왔죠? 어느 정도의 스피드는 나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번 아이언이 뭐 192m면은 뭐 많이 갔죠? 한 발이 저렇게 이제 지나가고 Ready. 그리고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100% 완벽하게 다 잘 맞으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스윙을 할 때 이 오른쪽 공간의 스피드를 만들면서 내가 어퍼블로가 되는 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심을 무조건 오른쪽으로 백스윙하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는 풀세트에 4번 아이언도 잘 안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롱아이언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오히려 더 그런 어려운 채를 못 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이 그렇게 뭐 몸만 돌리고 헤드만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면 다 잘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롱아이언을 못 쓸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기본, 아까 말했지만 기본을 다 잘하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발을 보면서 일단은 이렇게 스피드를 만들고 탄도를 띄울 수가 있어야 돼요. 스피드와 탄도. 그리고 적정 어느 정도 제가 이번 아이언을 치면은 지금은 테니스라고 살이 너무 빠져서 거리가 좀 줄어서 이번 아이언 치면 한 220에서 30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200m라고 기준을 했을 때 만약에 이번 아이언 가지고 200m라고 기준했을 때 이렇게 오른발로 오더라도 한 180m는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스피드와 탄도 확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궤도라든지 중심 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막 헤드 스피드라든지 그게 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Ready. 중심 이동이 그러면 오른쪽에 중심 이동이 남아 있으면 더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연습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오고 이렇게 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 이거 제가 잠깐 말하다가 중심이 안 잡혔는데. 제가 요새 춤을 안 추니까 밸런스가 안 좋은가 봅니다. 다시 잘 보세요. 한 발이 오른쪽을 일단 오고 스피드와 탄도를 만든 다음에 온 다음에 슬쩍 끌고 오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는 프로님 특히 프로님 중에서도 공을 뭐 세미 프로 이상 굉장히 공을 잘 치고 거리도 날리고 그런 이제 뭐 그냥 티칭 프로 말고 뭐 돈주거든 티칭 프로 말고 세미 프로 이상 정말 프로로가 하시는 분들께 요거 시키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롱아이언을 잘 치는 제일 기본의 중심 이동이에요. 그리고 그 롱아이언에 롱아이언은 로프트가 서 있으니까 이렇게 헤드가 오더라도 공을 땅에 쥐어박는 게 아닌 앞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덤프트럭이 공을 밀듯이 빵 밀면서 또 떠올리는 그런 이제 그런 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Ready.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서 치고 그대로 슬쩍 끌고 오면은 왼쪽에 중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이 아까 말했지만 프로들은 한 가지 동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동작이 오랜 기간 연습을 통해서 합쳐지니까 이런 동작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동작들이 자기들은 무의식적으로 하고 이런 동작들이 또 영상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프로들이 이런 설명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이런 설명은 다 빠져있는 채 그냥 왜 롱아이 가지고 왼쪽 중심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롱아이언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이 최대한 처음 모든 동작은 처음엔 과장되게 해야 돼요. 과장되게 하는 상태에서 Ready. 조금씩 이게 줄여줘야지 그 동작이 자기 몸에 있습니다. 만약에 투수들이 살살 던져도 투수들은 굉장히 세게 던지죠. 캐치볼 할 때 뻑뻑하죠. 근데 그 투수들이 살살 던지는 것만 연습했냐? 투수들은 150km, 160km 이빨 던질 수 있으니까 살살 던져도 그게 굉장히 파워가 생긴. 그래서 연습할 때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가면서도 공을 쳐서 올릴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롱아이언은 필수예요. 이거 안 되고 롱아이언 잘 칠 생각은 안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필수예요. 중심이동, 스피드를 만들고 탄도를 확보. 롱아이언은 중심이동과 스피드를 만들어야 되고 탄도 확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롱라인을 잘 칠 수 있는 다량가지는 거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개사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태에서 모아서 쉬고 슬쩍 들어와서 중심이 딱딱 뚝딱. 자기가 손으로 해보면 됩니다. 그냥 백스윙하고 왼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치면 이게 롱라인이 잘 칠 것 같은지. Ready. 여기서 다리를 모으고 있는데 백스윙을 하고 약간 뒤쪽으로 간다 생각하는데 이걸 끌고 온다. 이게 롱아이언이 잘 치는 뭔가 느낌의 손이 오는지 저희가 해보면 돼요. Ready. 그래서 와서 치고 온다. 그거를 굉장히 멀리 갔다가 오는 거를 조금씩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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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Ready. Ready. 한 번에 이렇게 칠 수 있으면 됩니다. 약간 밀긴 했어요. 제가 요새 골프채를 한 3주 거의 한 달 만에 잡아가지고 오자마자 몸도 풀고 하고 있어가지고 공이 좀 날리긴 하는데 Ready. 어쨌든 Ready.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치고 오는 그게 살살 보여주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리를 안 움직이. 다리를 안 움직이고 쉬고 온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한 번에 백스윙이라고 치는 순간 나는 왼쪽으로 가기 전에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빡 힘을 주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지지스윙 이런 것도 마냥 힘을 왼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힘을 딱 주기 위한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Ready. 이렇게 와서 본다. 그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탄도와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는 롱아이언을 칠 수 있는 가장 기본의 중심 이동입니다. 공간 확보. 그리고 그걸 한 번에 하면 Ready.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게 약간 밀리네요. 그래서 테니스를 이렇게 자꾸 위로 치는 연습을 하니까 다시 Ready.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중심이 빡빡 이런 식으로 그냥 마냥 왼쪽 중심이동 왼쪽. 여러분들은 특히 저는 핸드퍼스터라는데 여러분은 특히 어드레스 때부터 왼쪽으로 쏠려 있죠. 이렇게 왼쪽으로 허벅지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정말 똑바로 서서 왼쪽으로 허벅지만 탁 가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닌 왼쪽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고 타겟이 왼쪽에 있고 저쪽으로 공을 쳐야 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은 약간 왼쪽에 쏠려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퍼올리려고 하니까 로마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바로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공간 확보를 해서 스피드와 탄도를 만드는 스윙과 스피드를 확보한 상태에서 치면서 본다. 이게 롱아이언을 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꾸 밀리네요. 제가 테니스를 이거 짜고 밀어치는 연습을 하니까 뭐 밀린다 생각하면은 이게 뭐 안 좋냐 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또 영상 올리냐 근데 이걸 페이드로 치면 됩니다. Ready.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인데 페이드로 이렇게 치면 돼요. 네. 제가 요새 드로우가 너무 심하긴 하는데 테니스를 하면서 또 약간 후질이 약간 밀리는 후질로 좀 바뀌었네요. 요새 테니스를 자꾸 밀어치는 연습을 이렇게 밀어치는 연습을 하니까 어쨌든 Ready. 중심이동 이것만 하면은 드로우를 한번 쳐볼까요? 드로우 아이씨 그래도 밀리네. 자 테니스가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드로우로 치든 뭘 하든 제일 기본은 와서 탄도 확보, 스피드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게 로프트가 서 있는 롱아이언입니다. 그냥 밀리니까 페이드 칠게요. 요새 페이드는 진짜 안 쳤는데 페이드가 안 나가지고 테니스를 하면서 굳이 좀 바뀌었네요. 페이드로 이렇게 치면 페이드가 나죠?
어쨌든 이 중심 이동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저로 치든 드로우를 치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한 번만 딱 보여드리면은 와서 치고 온다. 그걸 자꾸 연습을 해서 자신이 오른쪽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궤도가 떠오르는 어퍼블로를 감을 익힌 다음에 이거를 서서히 줄여가지고 페이드도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치면 굉장히 롱아이언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샷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테니스 골프를 정말 진짜 한 달 만에 골프채를 잡아가지고 다시 아 눈이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테니스를 계속 해가지고 한 번만 잘 쳐보고 싶네. Ready. 오, 잘 쳤다. 네. 페이드라고 생각하고 치고 있습니다. 뭐 드로우는 지금 안 나는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 이동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은 롱아이언의 기본 원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드. 오케이. 그런 식으로 롱아이언을 치는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마냥 중심이 이쪽으로 와서 일로 온다라고 또 롱아이언이 저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할 때 필수적인 동작이 있어요. 이 손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손목을 쓰지 말라는데 손목은 무진장 잘 써야 돼요. 프로들이 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그들은 자기가 너무 잘 쓰니까 그런 거예요. 프로들 중에 손목을 못 쓰는 사람 없으니 어디 있겠습니까? 손목을 너무 잘 쓰니까 자기들은 자제를 하는 그런 말을 너는 쓰지 마라 이래버리면 그거는 정말 레슨으로서는 꽝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롱아이언은 중심에 이해가 있는 다음에 손목에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손목으로 롱아이언을 쳐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은 제가 이제 유료밴드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유료밴드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밴드에 오셔가지고 뭐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다 종합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치고 하면 이렇게 치고 한 발에 왔죠? 그리고 왔죠? 근데도 이번 아이언 기본 거리는 다 나가죠? 그래서 요게 중심 이동과 손목을 동시에 쓰는 그런 방법으로 롱아이언을 잘 쓰는 방법이니까 손목을 못 쓰더라도 이 중심 이동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롱아이언이 생긴 원리, 탄도 확보, 그 다음에 스피드 확보 그런 것들, 뭐 스쿠핑이 아닌 스쿠핑은 이렇게 정말 이거 골프 헤드로 이렇게 벌리는 거 스쿠핑이 아닌 뭔가 전투기가 내가 서 있는 상태 전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오르는 걸 몸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테니스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테니스도 약간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 손목을 워낙 잘 쓰는 사람들은 이게 중심 이동만 알아도 잘 되기 때문에 뭐 유료 밴드를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걸 했는데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유료 밴드에 가입하시면 요거에 대해서 남겨놓을게요.